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를 다뤘기 때문에 윤종호 후보 맞죠? 이제 이분이 진보당과 더불당이 이제 이렇게 단독 이렇게 뭐죠 단일화가 돼가지고 그럼 당연히 단일화가 됐으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진보당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진보당을 얼마나 밀어줬냐 그렇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분인데 어제 조금 설명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역구 유일 진보당 윤종호 예.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예. 이분은 조작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울산 북구는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시는 지역이죠. 울산 남구는 보수 색채가 강하고 울산 북구는 항상 이렇게 좀 진보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위조 사전투표지가 윤종호 후보한테 더해졌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이 14,033표 차이로 윤종호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되기 이전 상태는 1077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윤종호 진보당 후보는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긴 선거입니다. 1077표 차이로. 그러나 12,957표가 투입되면서 14,000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윤종호 후보가 100% 이상 당선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그러니까 12,957표가 투입이 됐고 그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율을 7.36% 부풀린 겁니다. 7.36% 부풀려 가지고 윤종호 진보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없었더라도 1077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고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의해서 12,957표의 위조투표지가 윤종호 후보에게 추가됐고 표를 얹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윤종호 후보가 1077표 격차로 이긴 것이 아니고 12,957표 격차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약간 해석이 조금 제가 좀 혼돈스러워 가지고 왜 혼돈스러운가 하니까 항상 이 자리에 국힘당이 있거든요. 이 자리는 더불당인데 이게 이제 더불당 자리에 국힘당이 있고 국힘당 자리에 진보당이 있으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아무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종호 후보는 위조 사전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긴 선거였다. 1077표 차로. 그런데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면서 뭐 큰 폭인 14,000표 차이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기든 이기지 않든 관계없이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더불당하고 정의당이 된 다음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울산 북구 자료입니다. 울산 북구 자료. 이 자료를 보시면 다 멀쩡하게 보이죠, 이 자료가. 그러나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차익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뭐 100% 조작이 된 거죠. 윤종훈은 항상 플러스, 국힘의 박 대동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 차이 보시면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10%, 16%, 15%. 그 이야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뭐죠? 예, 위조 투표자 투입된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윤종호 진보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 12,957표가 더해졌고, 예, 관내 사전투표에서 2,353표가 더해졌고, 제외 국민투표에서 50표가 더해졌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이런 규칙을 이렇게 쓴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진보당 윤종호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진짜와 가짜의 합이고, 진짜는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이 윤종호 후보에게 던진 거고, 그 다음에 가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로 예, 표를 더해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고, 그걸 여러분들 딱 구해보게 되면 12,957표를 더하고 실제로 사전투표장 오신 분은 38,872명이고, 진짜와 가짜를 합쳐가지고 여러분 발표를 51,829표를 선관위가 한 거고, 이게 이러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했는데 7.36%를 뻥튀기 했고, 그리고 윤종호 후보가 실제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8%인데 61%를 뻥튀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 이게 옆에가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이고, 조작에서 찾아낸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게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하게 되면은 못 벗어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해 놓으니까 다음번 선거 또 어떻게 조작할지 뭐 별로 방법이 없을 겁니다. 계속 같은 방법을 10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이 방법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사용해온 조작 규칙이 이겁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혁신하지만 부정선거 수법은 하나도 여러분들 혁신되는 게 없는 거죠.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룬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다루는데 불구하고 매번 당하니까 바보 천치도 아니고 쪼다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